H&M은 안 어울려요. 또 H&M은 되게 쨍한 색감 많은데 난 그걸 원하는데 안 맞고. 그럼 저랑 제일 어울리는 색깔은? 뭐죠? 제일 잘 어울리는 색깔? 네. 브라운 계열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? 그래요? 아 진짜요? 브라운이 하나도 없네요. 브라운. 브라운도 그렇고 그 자두색 얘기했죠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잘 맞을 것 같고. 그럼 되게 전형적인 고등학교 교복이 잘 어울릴 것 같은 색감이네요. 여기에 네. 이 컬러를 쓸 거예요. 좀 감고. 꼭 한쪽 잘 되면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. 아이라이너 할 때 꼭 그래요. 같은 팔레트를 사용하는 거를 네.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 같은 팔레트에 네. 여기 밤색? 끝에 있는 밤색 같은 색깔로 스너글 음영을 조금 더 줄 거네요. 잘 되는 것 같아. 이거 카메라 당기려면 평소보다 좀 진하게 해야 돼. 보여야 되니까. 보여야 되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. 맞아. 해보니까. 이러보세요.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런 느낌이네요. 이렇게 위로 가는 위로 느낌. 가는 느낌. 그리고 아이라인으로 가로 이렇게 올려줄 건데 길게 해줄 건데 눈 뜨고 그대로 무릎 보세요. 안녕하세요. 채워줄 겁니다. 내가 메이크업 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메이크업 영상 녹화할 때도 말하면서 못 하고 있잖아. 헬스 상태로 정면. 제가 평소 그리는 것보다 더 짧게 가는 것 같아요. 가이드를 잡아놓고 아, 다시 앞을 봐요. 앞에 보고 내가 더 그리고 싶으면 더 그리기도 하고 오늘 좀 더 뺄 거예요. 네. 하기 전에 눈 한번 깜빡깜빡하고 길게 다시 한 번 더. 눈을 지우면 맞아. 그 섀도우 한 것도 다 지워지고 막. 눈 감고 감고 여기로 다시 이렇게 이어줍니다. 완전 어두운 갈색이랑 검은색을 조금 조금씩 섞어서 제 팔레트 완전 밝은 애들인데 여기 라인을 한 번 더 이렇게 입혀주는 거 어두운 게 떠올까? 떠오세요. 이렇게 하고 속눈썹을 붙여주는데요. 이렇게 되어있는 속눈썹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잘라줬어요.
아, 나 이거 너무 무서워요. 소독겸 불로 달궈서. 파이어. 외국인 이거 되게 신기하던데. 저도 신기해요. 이쪽으로. 한번 떠볼까요? 떠서 입어보세요. 근데 이거는 제가 일본에 일하러 갔을 때 들고 인스타에서 봤어요. 이런 거 보고 너무 예뻐서 샀어. 가만히 있어. 아이돌 느낌이 나요. 여름 여름 여름에는 깜짝이 계절이에요. 이거 진짜 예쁜 거 진짜 예쁘다. 이거 위에도 감고? 그냥 이렇게 무심한듯 이렇게 툭툭툭툭 무심한듯 시크하게 무심한듯 시크한 난 반짝이야. 툭툭툭툭. 아 진짜 예쁘다. 예쁘죠. 하고 눈썹을 그릴 건데 예쁘고 생겨. 이렇게 두 개 섞었을 거예요. 약간 웜한 핑크랑 쿨한 라벤더. 라벤더 컬러 섞어서. 진짜 얼굴형은 약간 가로로 해주는 게. 가로? 이렇게? 더 잘 어울리는 편이에요. 어때요?